여기는 이제 C고요. 보시면 C 앞에 들어가는 데 있죠? 거기 C 쪽에 유심 카드나 와이파이로 수령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여기서 번호표를 뽑으시면 돼요. 번호표를 와이파이나 아니면 유심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누르시면 돼요. 누르시고 저기서 이제 줄을 쓰셔서 이렇게 수령하시면 돼요. 이렇게 아가씨가 부르면 호명을 하면 이게 고장 났나 봐요. 그래서 번호를 불러요. 그러면 수령하시고 자기 그 연락처로 이름 대고 가져가시면 돼요. 되게 간단하고요. 오실 때도 다시 여기 오셔서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. 78.7입니다. 업로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합니다. 시간은 9시 16분입니다. 아,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보통 해외 가면 업로드 할 것보다 다운로드 할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일본에서 쓴 유심, 포켓와파이, 와이파이 두 군데를 오늘 다 반납했습니다. 3층 C에서. 아, 정말 편했고 좋았습니다. 예. 그래서 해외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스피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, 저는. 예. 그래서 왜냐면 소프트뱅크나 도코모 똑같이 유심 그 통신을 이용하니.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한국에서 사도 가격도 싸고 사용하는데도 괜찮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. 해외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